시험 기간 중에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보냈던 코칭하는 책입니다. 선생님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에 이제 시험 전후에 제가 보낸 톡입니다. 내일부터 기말고사입니다. 특별한 반찬과 간식으로 엄마가 왜 이러지? 하게 해주세요. 이렇게 구체적으로 코칭을 했어요. 그다음에 잔소리 대신 맛있는 반찬 해주셔라.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. 근데 제일 이거를 제가 6일 시험 기간, 옛날에는 정기고사가 교사의 명절이었잖아요. 놀수 있는 날, 요즘은 안 그런 경우, 전화권 같은 거왜 하니 도대체. 미치겠어 내가. 전화권 때문에 가긴 가지만, 이런 걸왜 지금 시험 때 하는 거야. 시험, 엄마 국어 잘 봤다 하는데, 그럼 수학은? 이라고 묻지 않지. 그러면 빵점 엄마. 그냥 나이 들수록 입은 다물고 뭘 열어라? 지갑을 열어라. 아싸, 대박. 나도 그런 적 많아. 우리 애한테. 이건 속는 건데 하면서 또 하는 수 없이 그냥 돈 꺼내서 10,000원짜리 주는 거죠. 그렇게 학부모 코칭을. 근데 6개 중에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얘들아,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 기간 중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냐? 그랬더니 어떤 걸 골랐어? 이거. 엄마 그거 잘 받았다. 그랬는데. 이런 것들도 이제 어머니들이 이런 코칭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거예요. 댓글이 이제 막 답이 와.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. 그래도 우리는 지금 4년, 5년 했잖아. 우리 배출한 제자가 수십 명, 수백 명인데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.